했기 때문에 인스타라이브를 켰어요. 머리가 진짜 잘하다 말이야. 출발. 야, 이게 그거 아니야? 그 카톡해? 라이언. 나는 배그 모바일을 했는데 왜 다른 게임에서 받아왔냐 이걸? 배그는 이게 없었으니까. 배그는 총주잖아요, 총. 자, 아 부산에도 진짜 오랜만에 오고 부산에 옛날에 그 정모랑 사인회 때 이후로 처음 와보는 것 같고 그리고 지스타라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게임 행사에 게임 행사. 근데 나는 게임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게임 행사를 이렇게 왔는데. 아주 칭찬하는 진짜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좀 더 구경하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또 게임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걸 보니까 그 내가 옛날에도 게임 방송 하고 그랬잖아요. 조금씩 그 인터넷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그때 너무 그런 걸 할 줄 몰라가지고 망했는데 한번 진짜 나 주변에 동생들한테 그거 뭐야 인터넷 방송 하는 거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진짜 게임 방송을 혼자 해볼까? 왜냐면 내가 게임 프로도 몇 개 해보고 그랬는데 그 지금 하고 있는 비긴업 게임도 원래 애초에 8회작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그냥 게임을 할 수 있는 거를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. 근데 나 게임 방송 하면은 또 내 새끼들 또 안 보는데 게임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게임 그리고 가끔 막 먹방 이런 거 할까? 나 먹 진짜 맛없게 먹는 거 나 옛날에 먹방도 했었는데 치킨 하나 뜯어놓고 다 못 먹어가지고 망했어. 왜 세상이에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하는 방법이랑 이런 거를 알아봐야지. 그 왜냐면 우리 수근 형이랑 호동 형이랑 얘기할 때도 수근 형도 그러더라고요. 빛철아 너는 할 게 많아서 너는 너무 좋을 거라고. 그래서 내가 형 난 게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랬더니 수근 형이 게임도 좋지만 게임하면서 너가 방송에서 못 보여줬던 모습들 보여주라고. 그래서 내가 형 나 인스타 라이브로 그런 거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그게 또 인스타 라이브랑 직접 발 조심. 인스타 라이브랑 또 이게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그 느낌이 그 유튜브. 근데 유튜브는 안녕하세요 선생님. 유튜브는 근데 안녕하세요.